선수들이 전반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원정팀 세종스포츠토토, 화면 오른쪽 홈팀 보은상무입니다. 수비수들한테도 이제 부담을 덜하는 플레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정결 선수가 가운데로 가는데요. 정결 왼쪽 잘 갑니다. 열어줬어요. 약간 길긴 했는데. 자, 광민이요. 이제 올라가야죠. 광민영. 자, 올라갔어요. 앞서나갑니다. 세종 막아야 이대요. 정가열 선수의 지금 이제 오픈 패스가 굉장히 돋보였고, 그렇죠. 네, 크로스도 좋았지만 마가이아가 너무 프리로 있었어요. 네. 지금 네. 아, 떨어졌습니다. 아, 슈팅 해봤지만 있거든요. 자, 아, 이정민이요. 자, 해봐야죠. 이정민 빠르죠. 아, 톡톡 치고 자, 갑니다. 슛! 이정민. 골로 이어질 수 있는 볼을 강가이가 꺼냈네요. 꺼냈습니다. 말 그대로. 네. 강가이 선수 오늘 전반전에 굉장히 눈부신 활약을 보여줍니다. 네, 아, 놀라워요. 네, 제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연이가 높게. 잘 돌았어요. 좋은 패스예요. 바이어. 자, 고난을의 선택은 왼쪽. 자, 잘 열었어요. 열렸어요. 와, 역구문. 꿀잼 오브 꿀잼 데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골 많이 나네요 이번 주. 예. 켜나. 자, 싸움 지켜줘야 돼요. 야, 잘 올렸어요. 자, 이번에도 강가희 선수 오늘 슈퍼가희 네. 있습니다. 고운도 이제 압박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미스해요. 아, 자, 자, 위험해요. 야, 자, 권한을이죠. 자, 잘 줬어요. 이정민 들어갔어. 세종 킬러 이정민. 자, 이정민. 자, 이번에 이정민이 강가희를 뜨네요. 네. 수비형 미드를 볼 수 있는 박성란 선수를 투입시키고 있어요. 네. 잘 끊었어요. 네. 빠르게 나가야 돼요. 자, 정갈이 넣어줬고요. 마가이아. 턴 좋아요. 저 열렸어요. 비었죠. 야, 그 슈팅 기회. 박성란 빨았어. 아, 자, 지금 옵사이드 아닌가요? 옵사이드. 자, 권한을이에요. 와! 테크. 자, 박성란인가요? 휘슬 울렸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3라운드 보은상무와 세종의 맞대결에서는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